네, 리중불륨입니다. 이건 진흙이죠. 진흙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세상이 혼탁해도 뭡니까? 나는 그 혼탁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너무 좀 삭막한 표현인데, 원래 이 이야기는 주도니 선생의 애련설에서 나왔죠. 애련, 우리가 연꽃을 사랑한다 하는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뭐 올해같이 참 더운 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덥지요. 또 내년도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이제 세상이 자꾸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기후 변화가 오는데, 뭐 이래도 아침 전좀 선선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연꽃 보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 연꽃 구경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애련설이나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홍길동을 쓴 허균 선생의 누나가 있죠. 허난설은. 허난설에 소위 채련곡도 있습니다. 채련곡, 연꽃 따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들으면서 더위에 소위 피서 못한 사람, 한 반분이라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애련설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내가 유독히 연을 좋아하는 까닭은 이 연꽃이라는 놈이 진흙밭에 자라는데도 절대 시커멓게, 진흙이 시커멓잖아. 그죠? 시커멓게, 그런 나쁜 놈으로, 복장이 시커먼 놈으로 물들지 않는다. 난 그런 점이 참 좋다. 요즘 뭐 보니까, 여러분 참 애처로운데,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주 이쁜 애예요. 마약을 손댔다가,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젊은 아이들이 어떤 뭡니까? 환경에서 쉽게 이렇게 변화가 될수 있는 때잖아, 그죠? 우리가 참잘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는 그렇지 않는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이제 몇 개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뭐냐고 그러면 아주 깨끗 하고 맑은 물에 씻겨도 우리가 화장을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맑은 물에 씻겨도 연꽃은 이 말이에요. 절대 요염을 떨지를 않는다. 잘난 척한 사람 있잖아. 연꽃은 그래 안 한다는 거지. 그죠? 그다음 뭡니까? 우리 연꽃은, 이 연꽃은 통이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통이 완전히 비었어요. 속을 완전히 비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곱게 자세를 취한다. 연꽃은 삐뚤지 않잖아. 쫙 걷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이 안에 뭐, 복, 다단한 걸안 넣고 있어. 통이 완전히 싹 비어 있잖아. 연대는. 그죠? 우리 연대 한번 딱 긁어 보세요. 그렇잖아. 통이 비어 있거든. 피리처럼. 풍소처럼. 그죠? 그런 게 좋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은근히 세상에 정치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 좀, 한 번쯤 날린 것 같아. 절대로 연이라는 꽃은 덩굴지지 않고 가지 뻗어가
얽히고 설키지를 않는다. 아주 생활도 깨끗하다. 청탁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어? 사람을 사귀어야 되잖아. 모르는 사람 사귀어야 되잖아. 사귀려고 하면 디올백도 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끝이 좋아? 끝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연꽃은 가지가 없잖아. 덩굴도 없잖아. 그래서 얽히고 설키는 소인근성이 전혀 없어. 참 관찰을 아주 잘했죠. 그건 참 우리가 망고에 여기에서 이제 명언이 나옵니다. 향기는 멀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그 연꽃에 갔다가 아이고 이제 잘 봤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도 그 향기는 뭡니까? 오히려 더 뭡니까? 그 내 꽃을 뭡니까? 아주 시원하게 만든다. 아주 맑게 만든다. 사람이 가까이 가서 느끼는 감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떠나면 뭡니까? 그 사람 자꾸 그리운 사람 있지? 연이나 큰 연밭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인데도 불구한 겁니까? 연밭이 잘 안 보이는데도 그 향기가 내 코를 찔러. 자꾸 그립게 만드는 거지. 예. 이걸 향문 익청이라 됩니다. 향문 익청.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화가들이나 중국의 화가들이 뭡니까? 꽃, 연꽃을 그리면 거기 화제는 뭡니까? 향문 익청 이러잖아. 그죠? 사람이 사귀면 사귈수록 그 향기가 더 뭡니까? 그립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연꽃이라 하는 거는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가지고 보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이 연꽃을 가까이 가서 보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갖고 노는 거는 용서가 안 돼. 끄고 온다든가, 그죠? 가슴 코를 댄다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연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죠? 세상에 아름다움을 소위 우리가 맞는, 맞이하는, 또는 대하는 그런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에렌센에다가 이 소위 주도니 선생이 참 잘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한 공부 삼아 소위 이 인터넷에 연꽃 참 써보세요. 연꽃. 그럼 1번이 뭡니까? 에렌설이 올라옵니다. 연에 대해서 한번 딱 치면 에렌설이 1번입니다. 이만큼 좋은 표현을 한 글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안설, 소위 그 허균의 누나죠. 우리 누나들, 유한순 누나 하듯이. 헌안설의 누나입니다. 예, 헌안설이. 이 사람이 27에 그 아름다운 생을 마감을 하는데, 양반이 죽고 나서 일본하고 중국에 이 헌안설의 시집이 발간이 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소위 글을 많이 쓴 사람인데요. 다른 건 차치하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처자 때지, 그제? 그때 처자 한 몇 살까? 14살이 처자로 봐야지. 14살 되면 시집가잖아, 옛날에는. 10살 가장 아름다울 때가 28청춘이니까 15, 16살이잖아. 그때 아마 이 글을 썼는데, 최련곡이에요. 최련. 최련곡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꽃 따는 이야기예요. 연꽃 따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오늘 연밭에 소위 이 연죽하는 있으면 이 연밭에와 작은 배 있지, 예? 혼자 탈 수 있는 배, 그를 연주라 그래요. 그 이제 나무배니까
목련주라 그래요. 목련주. 목련주를 타고, 목련주를 타고 님을 만나러 간다. 마음에 든 사람 있어. 그래, 그 사람 그가 만날 수 있어. 목련주를 타고 님을 만나러 간다. 그래서 저 연숲이 배는 이렇게 지나가잖아. 여는 키가 크잖아. 그죠? 연숲을 배가 지나갈 쯤 저쪽 모서리에 님이 보여. 님이 보여.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 휘파람 불까? 의할까? 아가씨잖아. 이 연자가 있다는 거야. 연자. 연자. 그죠? 연, 씨가 맺혀 있는 시방 있지? 그거를 하나 딱 끄어가지고 그 산에 있는 쪽으로 던진다 이 말이야. 던지는데 여기 던지는데 여기에 숨어있던 몰랐지. 나는 못 봤지. 못 봤는데 동네 아저씨가 있는 거야. 동네 아저씨 앞으로 휙 날아가서 이 총각 앞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고개를 석 들어보기에는 아주 이쁜 소문난 뭡니까? 흔한 소리거든. 그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마주치니까 뭐랍니까? 반나절을, 반나절을 뭡니까? 반나절을 내가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 마음이 들킨 것 같았어. 반나절을 눈을 뜨지 못하고 지냈노라. 그래서 해질녘이 됐어야, 달이 뜰 때 됐어야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예련설, 그죠? 연이라고 하는 것이 연꽃을 잃은 것이다. 가장 강조된 건 뭐죠? 연이라고 하는 꽃은 그 진흙밭에서 자라더라도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죠? 그 연꽃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면 뭡니까? 가까이 할수록 뭡니까? 그 향기가 소위 아름답고 그 그리움이 더 나를 못 살게 한다. 그 향문익청. 그 연꽃은 멀어질수록 뭡니까? 향기를 뭡니까? 내한테 더 소위 밀착시켜 오니까. 이런 그 얘기를 소위 주도니 선생이 했는가 하면, 허난서는 그때 나이가 이제 어렸겠죠? 그죠? 오늘 그 총각, 똑같은 16살 총각 아니겠나? 지금 같으면 중3이야, 중3. 그죠? 그 총각한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꽃 시방 탁 던지는데 옆집 아저씨가 봤어. 들켰어. 부끄럽잖아. 그죠? 그래가 그 부끄러움이 저녁 달이 떴어야 사라지더라 하는 이런 그 체념곡과 예련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원래 연꽃 구경 가지 못하신 분은, 어제 제가 우리 경주를 갔다 와 보니까 아직 안압지 쪽에 연꽃이 아직 몇 개가 피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런 그 좋은 글도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